이민개혁법의 올해 의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한인 이민개혁단체들이 이에 항의하고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원에서 이민개혁이 통과된 후 이민 하원 통과를 기대했지만 올해 안에 하원 표결이 무산되자 이에 항의하는 이민개혁 단체들의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족학교, 미주한인 자원봉사자협회는 현재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민개혁안 통과가 올해 무산되면서 이에 실망한 이민개혁 단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추방 유예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백악관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남체인에서 시작된 추방 유예 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로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인터넷에도 서명하면서 8월 말까지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 자신도 이민자라며 이민개혁을 위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당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뭐 거의 쫓겨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로 한인 청소년의 경우 7천 명, 전국에서 60만 명이 취업과 운전면허 취득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며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 문제가 정치적 게임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폭넓은 대상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어 서류 미비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민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